일탈합니다. 일탈은 일단 사회 구조부터 볼까요? 우리 구조라는 게 이제 말 이거는 구조란 말은 말 뜻만 알면 돼요. 사회 구조. 우리 흔히 그런 말 쓰죠. 야, 사회 구조가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사회 구조 그러면은 우리 뭐 가정부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간단한 이런 느낌이 관계의 틀이요, 틀. 사랑과 사랑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뭐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라 그러죠. 수평적인 관계라 말해 서로 사랑과 사랑하는 대등하다 그런 관계가 한 틀, 그런 게 고착화됐단 말이다, 그지? 또는 이런 관계도 있었겠죠.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수직은 상호관계다, 그죠? 상호관계. 얘는 대등이다, 대등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계의 틀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 상하관계 이렇게. 뭐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냥 우리 기본 개념 이렇게 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관계의 틀, 이 구조의 구조. 이 구조는 여러분 특징이 한번 딱 정해지면 잘안 바뀌어요. 근데 뭐 영원히 안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관계의 틀 자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 A가 B랑 원래는 있잖아, 뭐 친구였어, 친구. 뭐 근데 친구였는데, 그 친구끼리는 수평적인 관계다, 그죠? 대등한 관계야. 근데 이제 어떤 관계냐? A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A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장이 되었고, B는 친구지만은 회사 그냥 이사로서 그냥 직원이야. 이게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의 관계는 그래서 이 관계 틀이 한번 잡히면은 잘안 바뀌는데 바뀌기도 하더라. 그런 것. 자, 보세요. 구조 보시면은 거기에 색깔이 좀 다르다, 그지? 정형화된 사회적 관계다. 그 관계의 틀이에 정형화됐다는 게 형태가 딱 잡혔다 이 말이다,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또 파란 글씨로 부자 관계 같은 것들, 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한 구조 유형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특성이 봐봐요. 한번 그 밑에 이거는 그 파란색 바탕에 있는 글씨만 보면 돼. 오래 간다. 지속적이다. 오래 간다. 오래 간다. 그지? 지속성이란 말은 오래 간다. 그것도 이게 한번 결정되면 잘안 바뀌어. 그래.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근데 영원히 안 바뀌는 것도 아니야. 세 번째, 변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이제 사회 구조는 있잖아. 사회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 봐봐요. 이는 사회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관계가 딱 형성됐어. A는 사장이고 B는 이사야. 회사에서 여러분, 업무적인 회의를 합니다. 업무 회의를 해요. 그러면 둘이는 친구라서 둘이가 사적으로는 말을 놓을 수 있겠다, 그죠? 근데 공식적인 회사 회의하면서 이사가 사장한테 친구 대하듯이 말 놓으면 안 된다, 그지? 그는 지가 말을 높이기 싫어도 높여야 돼. 그게 우리의 사회 구조는 약간의 강제성을 띱니다. 강제성. 그 구조가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 돼. 이게 강제성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첫째 줄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성원들에게 구조화된 행위를 강제한다. 이 구조화된 행위를 강제한다 말은 이 구조가 요구하는 이 구조에 맞는 합당한 행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강제된 행위야.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이런 행위를 해야 돼. 그런 말입니다. 강제적이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넘깁니다. 일단 일탈 한번 가볼까요? 바로 밑에 56페이지 일탈. 자, 일탈은 여러분, 일탈은 뭐예요? 일탈은 우리가 뭐 어떤 틀을 벗어난 행위다, 그죠? 이 어떤 틀을, 이 어떤 틀, 뭐 규범, 막 틀, 뭐 규범 이런 것들 벗어난 행위로 해, 일탈을 그래. 우리 사람 살면서 여러분 일탈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일탈을 했어요. 다만 이제 정도가 사회적인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것 범위 아니면은 뭐 그냥 우리가 가볍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거 어떠한 관계없이 사람 누구나 일탈을 했습니다. 왜 일탈을 할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탈의 이유가 뭐지? 왜 일탈을 할까?
그럼 대책이 뭐지? 네, 요걸 이제 갖고 싶습니다. 우리 시험 출제 빈도로 보면은 여기 이제 좀잘 나오는 거는 주제예요. 근데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일탈할까? 우리의 그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 왜 우리가 일탈할지 다 알고 있어. 그런 말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일단 그 밑에 그 56페이지 아래쪽에 그 2번, 한쪽 칼로 2번 있는 표현 있죠? 일탈 행동의 상대성. 오케이. 그 일탈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이게 뭔가니까 똑같은 행위가 있잖아. 어떤 행위가 이게 어떤 사유에서는 이거 일탈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유에서는 전혀 일탈을 안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그 노인네들이 특히나 저질렀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에 이러면 요즘은 잘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랬다면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있잖아. 그 노인네들이 이렇게 꼬맹이 사내놈들 있으면 꽃으로 만지면서 아이고 그 칠하다 이렇게 만졌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다 보면 큰일 나요. 아무리 뭐 근데 이제 우리 시골 같은 데서는 시골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 아이가 그냥 마을의 아이야. 그게 자기 손자야 그냥. 물론 집안은 다른 집안이지만 그래서 이게 아 이놈 시키기 튼실하네 이렇게 만졌다는 이야기지. 그게 여러분 그 공간에서는 아무 행위가 아니고 그건 아주 어르신이 그 귀엽다고 하는 표현일 뿐인데 그 지금 공간을 다 이동시키면 아주 지금 있잖아 할아버지가 옆집 있는 만졌다는 이거 완전 고소당한다 그지? 큰일 나. 그게 일탈행 똑같은 행위가 어떤 시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시대에서는 이게 일탈이 될수 있다. 일탈행 상대성이. 여기는 기본적인 개념, 그 특징이니까 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요즘은 그랬다가 나 진짜 성추행보험으로 잡혀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다 컸단 얘기다. 자, 오른쪽에. 그럼 여기서는 이론 넣어줘, 이론. 여기서 이론이 요거야. 왜 사람들이 일탈할까? 이유와 대책을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있는 기능론, 갈등론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기능론, 갈등론이요.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기능론, 갈등론 공부했다. 그죠? 자, 기능론.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익혀야 돼요. 그게 그 기능론에 보면은 아노미이론과 사회병리론과 사회해치론 같은 게 있죠. 그죠? 요 기능론 안에 요세 가지가 있다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노미이론입니다. 그 사회병리론과 사회해치론은 이거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공부 방식, 즉 공부를 정리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돼. 아, 기능론 안에 아노미이론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 밑에 있는 병리론과 해치론은 내용은 별도로 몰라도 관계없다. 그냥 이름만 알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름만 알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아노미론과 병리론과 해치론 이게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문제는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아노미론, 특히나 아노미론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아노미론이 특히나 중요한데 왜냐면요 아노미론이 이론이 두 개예요 두개 지금 여기는 지금 그게 아노미론 밑에 끝에 속에 그 학자 이름을 집어넣었죠 그죠 두르겜이라는 분이 아노미론인데요 페이지를 딱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은 그 뒤에 58페이지 아래쪽에 한쪽 칼로 3번에 머튼의 아노미론도 있다 그지 그 요게 요것도 아노미론이야 똑같은 아노미론입니다. 근데 아노미론은 듀르겜의 아노미론과 듀르겜과 머튼이란 두 분의 이론이 있어요. 말은 아노미론인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나와.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여기에 듀르겜의 아노미론 공부하시면서 뭐까지 같이 공부하라고 그 뒤에 있는 머튼의 아노미론까지 같이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게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사람들이 그 일탈합니까? 왜그 털을 벗어나는 행위를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런 말이에요. 두루게임은 그거 아노미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아노미 때문이래. 그러니까 이유가 뭐지? 아노미 때문이라니까? 아노미가 뭔데요? 아노미라는 게 아, 그래. 아노미라는 것은 무규범 상태예요. 이 앞에 이제 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없다라는 말이죠.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인데
이게 없다는 게 반드시 뭐 규범이, 우리 규범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규범이란 말이죠. 규범은 법이라든지 또는 뭐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습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즉 이게 특징이다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뭔가 기준이야, 기준. 그게 규범이야. 그중에서 이러면 법규범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감방에 잡혀간다, 그지? 도덕규범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욕, 직살이 얻어맞겠다, 그죠? 관습적 규범, 이것도 뭐, 우리가 관습을 안 지키면은, 뭐, 그 동네에서 이제 완전 양아치로 소문나겠다, 그지? 그런 어떤, 뭔가 이게,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그거야, 기준이야. 그래서 이 규범이 없단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표현이 이제 무자인데, 이 무란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반되는 규범이 존재한다. 이렇게, 규범의 존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이게, 물론, 아예 완전히 규범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전혀 상반되는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 헷갈리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잘못 들어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이가 이렇게, 드럽게 이렇게 말해요. 무규범 때문에, 일탈행동에, 우리가 주도적인,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런 규범이 지금 부재 상태라 그러죠. 혼란스러운 상태라.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서, 잘못 판단해서, 나쁜 길로 들어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 대책은 뭐겠습니까? 안 헷갈리게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주도적인 규범을 마련하면 돼요. 그렇게 정리해요. 근데 자, 두 번째. 요, 머튼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이분도 이제 아누미 때문에 사람들이 일탈한다 그래요. 그럼 아누미가 뭡니까? 요 사람이 말한 아누미, 요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표. 사회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또는 수단,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우리가 다가가려면 뭔가 수단이나 기회가 나한테 주어져야 돼. 그죠? 근데 이 수단이나 기회가 다 사실은 우리 구성원들한테 다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기회가, 수단 또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뭐 이렇게 시험 합격하고 싶어. 합격이라는,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 또 수단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지금 내가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공부가 충분히 된 상태, 그게 이제 나한테 수단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지. 그럼 모든 학생 여러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도달한 건 아니다, 그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그게 우리 보통 일반이냐. 자, 그런 걸 우리가 동조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조형이라 그러는데, 보통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범적인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 그죠? 이게 자기한테 수단이, 기회가 안 주어졌다. 달려면 수단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서 목표에 따른 수단이 불일치할 때, 불일치한 요 상태죠. 일종의 괴리현, 괴리. 안 맞다는 거죠, 그지? 나한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수단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아놈이라 그래, 이 버튼은. 요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뭐,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해요. 근데 일부는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게 그냥 훔치지 뭐. 그죠? 뭐 그냥 공부해. 컨닝하지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다지. 그게 일탈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분이 아노미를 정의하는 게 전혀 다르죠? 드릴게요, 뭐라고? 무기본 상태를 안으로 표현하고, 머튼은 목표와 수단 간의 어떤 괴리 현상을 안으로 표현한다.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51페이지 봐봐요. 안놈이란 보세요. 기억에 놓네. 안놈이란 것은 무기본 상태를 말한다. 기억에 놓는다. 그죠? 그게 핵심이야. 여기 이제 이해되면 사실 밑에 건 굳이 안 읽어도 관계없어요. 니은에 보시면, 무기본 상태는 뭐니? 사회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규범이 붕괴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는
또는 상반되는 기운이 존재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고종욱의 리을 사례 보세요. 이는 무기운 상태에서 가치 판단이 헷갈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리을의 사례를 드러났다. 그죠?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의식과 현대에서의 우리가 윤리의식이 완전히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우리 전통 우리 이름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걸 가지고 특히나 성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꼭 그렇지 않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독자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죠? 애들이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교육받는 거랑 사회에서 이렇게 언론, TV나 매체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접하는 그런 게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럼 애들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잘못 행동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안다 그래. 사회가 해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해체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레고 그 부수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미치겠어. 나 또 이런 나 도와줘야 돼. 레고 이게 사회가 해진단 말이 레고로 집을 자도 붙여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존의 기운이 붕괴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야. 기존의 기운이 붕괴되는 게 뭐 이쪽 이런 거 우리가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골에 가면 여러분 시골은 우리 아주 한적한 시골은 있잖아. 이 시골에는 시골 안에 통하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골에만 통하는 법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지? 요 마을 공동체에 독특하게 지용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A라는 아주 노인분이 계세요. 이분이 연세가 100살입니다. 100세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을에서는 이 노인분의 말이 법이하고. 근데 이 일대가 여러분 대규모 도시개발 되면서 그지 인근에 막 새로운 어떤 젊은층들이 막 도시개발 돼가지고 막 들어와요. 그럼 이 애들한테는 이 노인네 말이 안 먹히겠죠. 이것도 뭡니까? 이게 사회가 해체된다 이렇게 말해요. 기존의 기운이 더 이상 안 먹힌다 그지. 그런 거를 사회 해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죠? 그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됐고, 다음, 밑에 이제 갈등론이에요, 갈등론. 아, 저,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뒤에 머튼 볼까요? 머튼 넘겨보겠습니다. 자, 머튼 보시면은, 거기에 3번에 보면 오네. 자, 머튼의 아노미론이에요. 거기에 첫째 줄 이런 말이 보이죠? 자, 줄쭉 긋겠습니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 자, 아까 얘기했죠? 목표가 있는데, 요 목표란 말은, 근데 뭐, 합격하고 싶다, 나 부자가 되고 싶다, 뭐, 나는 박사가 되고 싶다, 뭐, 그런 것들. 어떤 목표란 거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다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자, 그래서 보시면은, 충분하지 않으며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다. 다수 간에 뭐가 불일치가 생긴다. 이 상태를 뭐라 표현한다고? 아놈이라고 말한다. 누가요? 모토니. 그게 중요해요, 모토. 자,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거기에 네 번째 줄 이런 말 보이죠?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일탈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오케이. 자, 밑에 보시면은, 그 밑에 표가는 오죠, 그죠? 동조형 혁신이겠는데, 뭐, 심해 잘, 그, 뭐, 놓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머튼을 이야기하면서 요걸 좀 한번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요. 이게, 그게 동조형, 혁신형 등등 다섯 가지 형태가 주어져 있고, 문화적 목표 제도 수단이죠. 이게 플러스란 말은 뭔가니까,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문화적 목표도 자기가 수긍해요. 받아들입니다. 또, 제도 수단 플러스란 말은, 그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플러스란 표현이. 이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플러스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 동조형이야. 동조형입니다. 나는 합격해야지.
그래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치? 이렇게 하는 그 플러스란 말, 그는 말이야. 그런데 보면 두 번째 혁신이죠. 뭡니까?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면서 제도적 수는 마이너스다.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한다고? 뭐 훔친다든지 컨닝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탈의 주범이 요 혁신형이에요. 혁신형. 뭐 이래면 여러분 이거는 목표는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목표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마이너스 말이 그런 말이고요. 그런데 뭐 그냥 주어진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이러죠. 근데 뭐 근데 그 뭐 학교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학원 끊어주니까 그냥 학원에 나가기만 해. 근데 학원은 안 빠짐없고 잘 나와. 근데 특별히 본인이 뭐 내가 꼭 심에 붙어가지고 뭐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 그 집에서 눈치 보이니까 그냥 학원에 나와. 이게 의리행이야. 의리행이에요. 의리행. 그런 불이 있죠. 그죠? 아,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딱 도피형 막 이거는 두 개 다 부정하는 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막 그냥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부모가 학원에 끊어주면은 일단은 뭐 별로 공부할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집에서 학원 끊어주니까 어떡합니까? 나와가지고 학원에 오기만 하면 그래도 의리행인데 학원에 오는 게 아니라 PC방에 들어가지고 게임하고 노는 거. 이게 있는 거예요. 그지? 도피형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형, 반역형은 여러분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니까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우리가 혁명가, 시민운동가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면 되겠다고? 아, 혁신형이 이놈들이 제일 문제구나. 그지? 이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혁신형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자, 도둑놈으로 그러면 안 되지. 도둑뿐이에요, 도둑뿐. 그지?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 여러분, 요거, 아누미론은 잘 알고 있어야 돼. 심해. 자, 특히나 이게 우리 일탈 그러면 이건 옵니다. 이건 온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갈등론 보세요. 갈등론. 자, 갈등론은, 또 뭐, 갈등론 안에도 뭐, 가치, 집단 갈등론, 가치 갈등론인데, 무시. 그냥 뭐야, 이거는 그냥 갈등론이야. 갈등론. 여러분, 우리가 갈등론 이런 거 잤잖아. 뭐였습니까? 지배계급은, 그죠? 지배계급, 비지배계급, 어떻게 해요? 착취, 저항하도 그, 싸웠죠, 그죠? 요거를 일탈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탈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기능론하고 전혀 달라요. 갈등론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탈 자체가 뭐냐? 일탈이 사회가 좀 더, 이러면 왜 갈등이, 이거 저쪽 뺏어가려고 하는데 안 뺏겨 싸우니까 갈등이 생긴다. 그죠? 이 갈등 자체가 지금, 달리면 여기 일탈이 뭐냐? 우리 사회가 좀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 기회 또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탈을, 우리 기능론에서는 일탈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은 갈등론에서는 일탈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 사회가 좀더 나아지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갈등도 잘안 느껴진다. 근데 우리가 싸우니까 사회적으로 갈등이 나타난다, 그지? 이거 싸우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회가 좀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기회이자 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그두 번째 점 보세요. 갈등론에서. 갈등은 요 문장을 익히십시오.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선시키는 계기이자 기회다. 아, 요 문장을 여러분 익히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나머지는 굳이 안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있어서의 낙인 이론이야. 페이지 넘겨보세요. 낙인이야, 낙인. 이런 낙인이란 말이 뭐예요? 낙인. 도장 딱 찍는 거죠. 도장 찍는 거야.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도장, 이어서만 이 낙인인데, 이건 우리 그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규정 짓는 거야. 너는 이런 놈이야 라고 규정 짓는가. 그걸 우리가 낙인이야, 낙인.
규정 짓는 거야. 너는 이런 놈이야. 이렇게 규정 짓는 거지. 너는 싹수가 노래. 뭐 이런 거지, 그지? 너는 앞으로 뭐 장래가 뻔해. 이런 식으로 규정 짓는 거야. 그게 낙인이야, 낙인. 자, 그 낙인으로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그 낙인 이론이 어디에 속해졌습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걸 꼭 암기해야 돼. 자, 낙인 이론은 낙인 이론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상징적 사고작용론이야. 여러분 이거죠. 어떤 A가 B를 너는 이런 놈이라고 규정짓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상 들어가 여기 들어가.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낙인 이론 자체에서는 1차 일탈, 2차 일탈을 말했습니다. 일탈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1차 일탈은, 1차 일탈은, 일탈은 일탈이지만은, 우리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은 사소한 그런 일탈을 이야기합니다. 1차 일탈. 누구나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일탈들. 그게 뭐, 그죠? 그 어릴 때, 뭐, 누구나 흔히, 가끔씩 뭐,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들이 여자, 뭐, 같은 반인 아이한테 뭐, 장난친다든지, 또 약간 뭐, 이렇게 성적인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돈을 훔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일체일체를 들은 것 같아. 그게 물론 나쁜 짓이지만은, 그 우리가 뭐 어른들이 그런 행위처럼 그렇게 우리가 범죄시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애가 뭐잘 모르니까 한다 그지. 그런 거를 일종의 1차 일탈이야. 이 낙인 이론 여러분 1차 일탈을 왜 하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2차 일탈이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낙인 이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 1차 일탈이 발생했어요. 뭐이 아이가 아빠 지갑에서 돈 1,000원짜리를 뺐어요. 훔친다는 생각이 아니라 훔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이지. 왜? 아빠가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그러니까 아빠가 지갑을 뒤에서 종이 하나 빼가지고 가게에 갖다, 마트에 갖다 주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주더라는 얘기지. 그걸 뭐 학습이 된 거야. 그래서 아빠가 지갑이 있으니까 빼가지고 사왔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그걸 알게 된 거야. 그게 이제 1차 일탈. 이 1차 일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낙인 찍는가? 이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2차 일탈이 발, 이 2차 일탈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건 행위 유형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그죠?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 일탈입니다. 이 1차 일탈에 대해서 우리가 낙인, 규정을 어떻게 짓느냐? 만약에 이 1차 일탈에서 우리 뭐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뭐, 근데 지나갈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져와가 이제 너는 싹수가 노런 놈이야.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1차 일탈에 대해서 사회가 과도하게 낙인 찍히면은 그 아이가 스스로 부정적으로 자아를 형성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그치? 그래서도 한다고 진짜 나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 낙인 이론에서는, 그럼 대책은 그죠? 대책은 경솔하게, 그죠? 경솔하게 낙인 찍으면 안 되겠지. 그건 이제 조심하자는 거죠? 그죠? 신중한 어떤 접근, 그런 건 감사합니다. 1차 일탈, 2차 일탈 나오는 것은 낙인 이론밖에 없어. 어디에 들어간다고? 상상론에 들어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낙인 이론 보세요. 거기에 니언에 보시면 기역의 논의 기역에 일탈 행위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탈 행위자로 낙인 찍힘으로써 그죠 체념하여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니언에 이런 말 보이죠 이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이나 부적응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 타고난 놈이라 그런 게 아니란 거죠 그지 사회적인 반응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밑에 차별교제론 여러분. 차별교제론도 이것도 상상론에 들어가. 차별교제론은 뭡니까? 이거는
나쁜 친구 잘못 사귀었다 이 말은 차별적으로 교제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쁜 친구 잘못 사귀어서 나쁜 짓 했다 이렇게 적거나 그것들 중에 상호작용이니까 상상론에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공부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요걸 꼭 익힙니다. 요 낙인이론이잖아, 낙인이론. 일탈 우리 앞에 좀 전에 일탈의 상대성이다, 그죠? 일탈의 상대성을 이야기했다, 그지? 우리 앞에 우리가 이론 공부하기 전에 이탈 행위로 선택의 상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 일탈의 상대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이 낙인이론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 아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가 달라졌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그냥 별 문제 없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 이런 말 봐요. 당구장 표시입니다. 기능론과 차별적 교제론 등등은 일탈의 객관적인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절대적으로 나쁜 행위야. 그런 게 있다는 얘기다. 그제 그러나 낙인이론에서는 일탈을 사회적인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상대적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요 문장도 여러분 익히 그 시험에 이제 흔히 나오는 지문이에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뭐 다른 건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다 넘기겠습니다. 다 했어요. 자, 거기에 OX랑 가볼까요? 6번. 아노미론과 아까 해체론은 뭐라고요? 기능론이다 그랬다, 그죠? 사회해체, 이게 사회, 이 아가네론의 별도로 사회해체론 강의 아닌 이유가, 이 아까 사회해체, 아까 사회해체란 말씀드렸죠? 그게 그 해체가 그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본체가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이야기지. 아노미론과 해체론은 기능론이다. 7번 볼까요? 누구예요? 이거 기능론이다, 아니 갈등론이다, 그죠? 8번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속한다. 이것을 여기서 요세 개를 딱 기가 막히게 자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 가볼까요? 뭐 최근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은 우리 5번 한번 풀어볼까요? 5번.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 1번에 광고 홍보학과에 진학을 꿈꿔서나 못 들어갔다, 그렇지? 그래서 뭐 부모의 반대로 의대를 갔네. 그러나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광고 홍보 동아리에 가입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때려치우고 홍보 회사에 취업했네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대 쭉 다니겠습니까? 되게 현실적이다, 그죠?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하도 의대 가라 그러니까 오케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 합격했어. 공부를 안 해. 그런 애들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일반적이진 않죠. 자, 일단 1번에 기억은 지우의 내집단이다. 내집단이 뭐랬습니까? 내가 소속가인 집단. 근데 지금 얘는 지금 홍보학과는 진학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집단 아니야.
내 집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소속해야 돼. 이번에 니어는 이익사에다 의과대는 이익사에 맞죠, 그죠? 근데 1차가 아니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2차 집단들입니다. 2차 집단들. 1차 집단은 주로 뭡니까? 가족, 뭐 친구 이런 것들이야, 그지? 3번에 기업가 디귿은 중급, 기업가 디귿은 그렇죠. 중급 집단이 뭡니까?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 그지? 맞아요. 4번에 리얼한 결합의지에 따르면은 이런 본질적 의지라는 게 우리가 가족 이런 걸 그죠? 그런 게 본질 의지야. 근데 우리가 그 광고 홍보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선택적 의지에 선택했다, 그지? 이거는 선택적 의지야.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면 되고, 이런 게참잘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에는. 자, 넘겨서, 자, 오늘 우리 학습은 18번 한가 볼까요? 아, 그럼 18번보다는 옆에 있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가볼까요? 여러분, 그첫 번째 줄에 이 사례는 뭡니까? 출소 후에도 전과자란 꼬리표로, 이게 뭐예요? 낙인이 그래, 당연히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낙인 이론이야. 가는 낙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낙인 이론, 여러분, 아까 상위 카테고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죠?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를 바라는 관점 중에서 미시적이야, 거시적이야? 미시야, 그죠? 우리 거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거시론에 해당되는 게 뭐였습니까? 기능론과 갈등론인데, 그죠? 미시에 해당되는 게 이게 상상론이다, 그죠? 이거는 우리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미 그는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해 보시면은, 아, 그래서 나는 뭡니까? 그럼 두 번째 줄은 기말고사 앞둔 대학생 B는 교수 컴퓨터를 해킹하여 시험 문제를 빼돌렸다. 요거는 뭡니까?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해킹해야지. 그죠? 이게 아까 뭐라고? 목표와 수단 간의 그 괴리 현상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범법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는 건 누구의 이론입니까? 머튼의 아놈 이론이야. 이것 아놈 이론이다. 누구? 머튼이야. 오케이. 자, 기억해 보겠습니다.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특히 가는, 그죠? 그러니까 이 낙인 이론 자체가 상대성을 특히 딱 맞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니은의 가는 일탈의 원인을 개인적인 특성에 찾지 않죠. 낙인의 규정의 문제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니야. 니은은 당구장 표시를 갖고 강조했습니다. 디귿에 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 수단 간의 괴리에 의해서 일탈. 이게 맞다, 그죠? 맞습니다. 리얼의 가는 것이, 가가 미시죠. 나가 뭡니까? 것이야. 왜? 아놈의 이론이니까. 기능론이. 바뀌었네요. 그럼 뭐야, 답이? 아, 기억과 디귿이네. 오케이. 자, 그렇게 풀면 됩니다.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화와 사회로 가요. 문화와 사회. 뭐 다른 문제도 다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내용이 문제가 뭐, 대동소이한 문제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문제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돼.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화와 사회. 여러분 우리가 그 문화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문화만 딱 빼가지고, 그죠? 요 문화만 딱 빼가지고 좀더 그게 내용이 여러분 이거나 이 사회 속에서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중복되는 게 많아요.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73페이지에 문화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문화라 그러면은 크게 한 두 가지로 쓴다. 그죠? 문화라. 요 문화라 말은 첫 번째는 좁게 또는 넓게. 좁은 의미, 넓은 의미가 약간 그리고 좁게는 문화라 그러면 뭔가니까 좀 뭐 조금 먼저 좀 고급스러운 이는 고급 좀 고급 좀 세련된 이는 의미로 씁니다. 문화란 말 그런 의미로 써요. 나 요즘 문화생활 좀 해 하면 그런 거지. 나 좀 요즘 좀 세련된 좀 고급스러운 그래서 뭐 그죠 뭐 그런 행위를 한다 그지. 오페라도 가끔씩 보고 그지. 뭐 연극 보러 가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좀 문화생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평가. 평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좁게 문화란 말 안에는 좁은 의미에서 문화란 안에 문화란 말 그 안에는 그 평가적인 느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상대방을 뭔가 대상을 평가해서 세련됐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근데 넓게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살아가는 모습이야. 삶의 모습, 모습. 살아가는 어떤 모습. 한국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미국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아프리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이거는 요거는 이제 요렇게 요 넓게 접근할 때는 이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는 한국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좋다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학이라든지 예술 같은 것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보다는 이게 수준이 좀 더 높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이게 더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왜냐하면은 이 살아가는 모습은 왜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벗고 삽니까? 날씨 때문에 날씨. 그래, 그건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환경에 최적화된 적응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야. 환경에 적응한 모습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어요. 요 차이점. 자, 그래서 거기에 보죠. 좁은 의미 보시면은 그죠? 그게 그 첫째 줄 그런 말이죠. 기술 발전 단계다. 뭐 기술이나 지식의 발전 단계. 그래서 두 번째 줄 그런 말이죠. 고급스다, 고급스럽다 이런 말이고 세 번째 줄에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밑에 넓은 의미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두 번째로 보시면은 생활 양식이다. 그죠? 생활 양식. 살아가는 뭐 생활 양식이란 말 자체가 우리 분야 이게 술 그런 살아가 그 사는 모습이죠. 생활 양식. 사는 모습. 글자 이제 이게 이제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접근해 보면은 문화란 말 자체가 보통 뒤에가 있어. 넓은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민족 문화 그러면은 이 민족 문화 할때이 문화는 뭡니까? 넓은 의미야. 미국 문화 그러면 미국 문화 그러니까 미국 문화 그러면은 이것도 넓은 의미야. 그래서 보통 글자가 뒤에가 있습니다. 그 뒤에가 있어. 문화생활 앞에가 있다 그죠? 문화생활 앞에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냈죠. 초보적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기본 개념이고요.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문화의 구성 요소 보세요. 페이지 넘겨서 문화의 유형인 여러분 이것도 가끔씩 암기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완전히. 문화는 크게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있더라. 물질 문화는 주로 뭡니까? 이러면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되는 것들, 그지? 우리 집에 거의 다 물질 문화들이죠. 근데 그 비물질 문화가 있습니다. 그 비물질 문화에는 또 뭐가 있는 거니까 제도 문화랑 관념 문화가 있어요. 제도 문화는 뭐, 우리 경제 제도, 정치 제도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야. 뭐, 만들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제도라 그런다. 그지? 다음에 관념 문화, 문학, 예술, 이런 걸 우리가 관념 문화 그럽니다. 문학, 예술, 이런 것들. 기본 이제 암기사항이고요. 그 다음 밑에 구성 요소 있죠. 그죠? 한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암기해야 돼. 문화를 구성, 우리 문화라는 것 자체는 다 뜯어보면 이렇게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뭐 어떤 요소냐? 기술. 기술이란 게 하나 있다는 얘기다. 문화를 딱 분해해보면 기술이란 게 있다는 얘기지. 그다음 상징, 언어, 가치, 규범, 예술. 이렇게 한 6가지로 우리가 분해해볼 수 있어요. 자동차를 한 대 딱 분해하면 여러분, 이런 부속이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문화라는 것을 딱 분해해 보면 이렇게 있는 게 이런 부품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기술은 뭘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가공하는 능력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기술, 요, 요게 이제 기술이라는 말로 한마디 표현합니다. 기술이라는 말. 기술. 자연을 가공한다. 예컨대, 이제, 추워. 날씨가 이제, 오늘 입동이지. 어제가 입동인가? 오늘 입동 그럴까? 오늘 입동이라는 말은 이제 겨울로 들어왔다는 거지. 계절 절기적으로. 추워! 그래서 어떡합니까?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욕구 느끼죠? 따뜻했으면 좋겠어, 욕구.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연을 강화한다. 뭐, 곰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털코트를 만든다든지, 그지? 그죠? 집이 필요해.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집을 짓는다든지, 자연을 강화한다. 그걸 우리가 기술, 그래, 기술. 말뜻이 중요해, 말뜻. 꼭 익히세요. 두 번째, 상징. 상징은 뭔가 우리가 원래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 말고 뭔가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가끔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흔히 예를 드는 게, 뭐, 이러면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게, 요 빨간 색깔이죠, 요거. 그냥 이게 빨간 색깔이야, 색깔. 이게 원래는 그냥 컬러야, 컬러. 그죠? 색깔이야, 색깔. 그런데 여기다 우리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합니까? 위험하다고. 위험이라는 어떤 의미를 딱 부여합니다. 그게 좀 이런 게 상징이야, 상징. 빨간색 딱 보면 어떡하고 우리가 어떤 긴장하게끔, 그지? 뭐 교통신호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상징이라 그래요. 상징. 언어 다 알죠? 가치. 가치는 옳고 그름에 관계되는 어떤 신념체계죠.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뭐 아니다고 생각한다. 그 가치 체계를 우리가, 체계를 우리 가치라 그래요. 신념체계입니다. 우리 가치가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죠. 그죠?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 거 못해. 행동을 통제합니다. 오른쪽 끝에 보세요. 판단과 행동이 기준이 된다. 그지? 두 번째, 규범이에요, 규범. 아까 규범 설명했습니다. 뭐, 법이라든지, 뭐, 도덕이라든지, 이런 게 규범이야. 규범도 뭐입니까? 규범도 인간의 행동을 통제해요. 그죠? 가치와 규범, 이러면 가치랑 규범 두 개에다가 뭡니까? 인간의 행동을 통제해. 그런데 가치는 옳고 그름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는. 근데 규범은 옳고 그름하고 관계없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법 중에는, 이 규범 중에는 옳고 그름과 관련이 있는 규범이 있습니다. 뭐,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죠? 훔치지 마. 뭡니까?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옳고 우리가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을 법적으로 만든 것이고, 우리 규범주의는 꼭 그런 게 아니, 어떤 가치와 전혀 무관한 그런 규범도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측 통행, 그죠? 우측 통행. 이거는 옳고 그름하고 아무 관계 없죠. 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약속했다, 그지? 그게 오른쪽 가야 옳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했을 뿐이야. 왼쪽으로 가는 나라도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과 관련 있는 게 뭐라고? 가치야. 규범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관계. 예술. 아름다운 거 관련되죠, 그죠? 오케이.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요 밑에 있는 좀 전에 봤던 특히나 뭐 기술, 가치, 규범, 예술, 이런 것만 잘 가끔씩 놓습니다. 놓는다면은. 헷갈리면 안 돼. 우리 말이 비슷한 것도 느낌이 있는데, 좀 여러분 보시면서 사례도 하나씩 꼭 암기하세요. 오케이. 잠시만 끊기도록 하겠습니다.